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030선이 무너지면서 어제에 이어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어 자동차가 흑자 전환은 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 전반의 상승 우려와 주가 급락 영향으로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습니다. 제26호 태풍 위투가 서태평양 사이판섬을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여행객 천여 명의 발도 묶였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하락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저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국내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며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오전 12시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4% 내린 202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4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4%, 셀트리온이 1.1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9% 내렸고, 어닝쇼크에 해당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는 1.36%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 연저점을 다시 썼는데요. 코스닥은 2.98% 내린 66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1.6원 오른 1139.6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증가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93억 원, 그리고 기관이 70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2038억 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63억 원과 16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111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달러 강세 등 향후 이슈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흑자 전환은 성공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기아차가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기아차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한 14조 74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17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반영 때문에 42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뭐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시장 기대보다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기아차 쪽에서는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기아차도 당분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형 K3 판매 확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시장에서도 현지 전략 차종을 내세워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부분이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환율 여건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부진한 판매 규모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쇼크를 3분기에 실적으로 내놓았던 현대차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쌍용차 역시 이번 분기 220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이 잇따르면서 연관 산업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아차의 흑자 전환 소식을 방금 전 전해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현대차의 3분기 어닝쇼크가 지금 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네. 기아차의 3분기 실적 발표 역시 시장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통치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이게 자동차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위기론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 4분기 실적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나마 현대차는 전문가들은 실적은 좀 이제 호조로 돌아설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역대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4조 5천억 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은 지난해를 밑돌 것으로 또 전망하는 입장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론이 확대될 텐데 세 가지 문제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리스크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신흥국 환율 문제라든가 이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된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불신이거든요. 아. 이번 현대차의 경우에는 3,000억 원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날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네. 1,500억 정도는 리콜 비용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1,500억 정도는 이 자동차 추가 품질 문제에 투입된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억 대 정도를 이제 간신히 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1조 이상은 회복해야 되는데 이 4, 4분기 실적에 조금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조직의 생산성이 지극히 저하되어 있다. 이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시장이 나아져도 현대차, 기아차 모두 위기를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전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말씀해 주셨고 네. 앞서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은 자동차 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짚어봐야 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짚어 볼 수 있을까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정부의 3조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1조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금융 지원입니다만 이게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효자 산업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첫 번째 조선 지금 망가져 있죠. 네. 해운 허물어졌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철강도 요즘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동차까지 무너진다면 21세기 주력군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동차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지금 노사 갈등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난 이 기아차의 경우에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를 아까 기자님이 짚어주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 상승 효과들은 많은데 그럼 생산성이나 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신차 개발이 굉장히 좀 회전율이 빨라졌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도기는 지금 가솔린 연료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 R&D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선진국이나 또 이제 빅브랜드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돌파 방안이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한국 GM 모두 나오지 않으면 올해 최악은 한국 GM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뭘 짚었습니까? 사실 지금 먹튀 논란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분산한 것에 대한 또 의구심이 네. 있고요. 상반기에는 군산 공장 또 접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우리 시장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완성차 업계에 기대해야 하는 부품 업체들입니다. 이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부품 업체의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거의 이 업자들을 제가 몇 분 만나 뵀는데요. 네. 죽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 사실은 지금 이 주력 원청 업체들이 이렇게 힘들면 하청, 재하청에서 거의 7단계 정도의 하청 구조로 돼 있고요. 고용 규모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습니다. 하청 업체 직원이 훨씬 많고 지금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연쇄 파장이 있을 수 있고 중간 업체 하나만 부도가 나면 시장에는 상당히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조선, 해운에 이어서 자동차, 국내 주력 산업인데 이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 경제 전체에 아무래도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상당합니다. 아까 주력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과 해운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도시 몇 개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창원 예. 굉장히 위기 겪고 있고요. 군산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보다는 덜해도 고용 위기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 기대고 있는 도시가 많다는 거죠. 미국의 지난 20년 전에 디트로이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이 조직 생산성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이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바로잡아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몫이 큽니다. 이 지금은 모두 다 양동작전으로 돌파 방안을 함께 짜야 될 때고요. 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지금은 어둡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어쩌다 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업체는 1조 원으로 이제 긴급 지원을 하기로 긴급 했습니다. 긴급 지원하는데 이게 정말 뭐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3조도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긴급 수혈을 요청한 건데 정부 입장에선 그 돈을 다 쏟아부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자력갱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뚫어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마지막 4분기 실적에 저는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3분기는 어쨌든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모두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함께 내줘야 되겠죠. 네, 정말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위기론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양광 화학 전문 기업인 OCI가 3년 만에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OCI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거 이거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전지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가 업황 악화로 인해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업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14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3년 만입니다. 3분기 평균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분기 평균보다 22.3% 하락한 상태인데 이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OCI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3%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OCI 관계자는 태양광 등 사업 실적 부진과 함께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대비해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실적 부진 요인이 지금 가격 하락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가격 하락 왜 일어난 거죠? 우선 연초에 기대만큼 태양광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수요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5월 말 태양광 보조금 삭감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설치 수요가 둔화되면서 제품 재고가 발생했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한국 GM의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인천시가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GM 법인 분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이 무너진 지역들의 땅값 하락률이 올 들어서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산업이 그동안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려왔던 울산, 군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된 지역들의 땅값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곳들은 땅값도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울산 동구로 2.34%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대표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땅값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한국 GM공장이 철수한 전북 군산으로 올 들어 1% 넘게 하락했고 3위는 경남 창원 성산구로 올 들어 땅값이 0.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경남 창원 진해구와 경남 거제시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땅값은 올 들어서 꾸준히 올랐다고요? 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땅값 평균 3.3%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변동률 1.4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이 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4.5%, 서울 4.3%, 대구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구별로 보면 경기 파주시가 8.14%로 1위를 차지했고 강원 고성군이 6.5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접경지역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서울 용산구와 부산 해운대구, 서울 동작구도 6% 이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늘었는데요. 특히 정부의 잦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 전망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 기자,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와 비교해서 6개월 후에 수입을 전망하는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99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요. 생활 형편 전망 지수도 91로 역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등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 주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수준 전망지수는 9월 지수와 같았고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9포인트 올라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요즘 뭐 경기 침체다, 성장이 둔화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나아졌는데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77로 한 달 전과 같았지만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67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 전망은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에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 128에서 14포인트 급락한 11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증가, 지방의 집값 하락세 지속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90km에 달하는 제26호 태풍 위투가 미국령 사이판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워낙 강력한 태풍이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사이판 공항 폐쇄로 한국인 천여 명 등 관광객들 대부분도 발이 묶였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우리 관광객들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일단 오늘 오전 6시까지 외교부에 접수된 상황을 보면 교민과 관광객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또 사이판 공항이 폐쇄되면서 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현재 호텔 등 숙소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 고립된 관광객들은 태풍이 지나간 사이판 현재 상황이 그야말로 생지옥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 11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를 열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현재 발이 묶인 분들은 추가로 경제적인 비용이 늘어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체류를 더 해야 돼서 생기는 숙박비, 식사비는 관광객이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입니다. 자연재해는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태풍 때문에 사이판으로 가지 못한 여행객들, 또 앞으로 사이판행 여행상품을 갈 사이판 여행상품을 구입했던 모든 소비자들은 100% 환불 처리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사이판 쪽으로 여행 가기는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이판 공항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운행이 언제 정상화될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고립된 관광객들도 언제쯤 귀국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TA항공이 오늘부터 28일까지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고 아시아나도 공항 재개 여부에 따라 운항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이 파견직 임원, 운전기사 수백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먼저 삼성이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고 또 어떤 처우를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파견직 운전기사 15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따로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용역업체에서 삼성으로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삼성이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계열사 역시 직접 고용에 나설 전망인데요. 삼성 계열사 전체 파견직 운전기사는 400여 명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최근 삼성이 발표했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중기부와 손을 잡고 앞으로 5년간 모두 1천억 원을 조성해서 2,5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확대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투자자 발굴과 매칭 등에 5년간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7일에는 5년간 500개의 스타트업 과제를 본격 육성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17분까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함께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러구역 등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5명이, 북측에선 안익산 수석대표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달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공약으로 정부 재원이 28조 원 가까이 더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에서 공무원 17만 4천 명이 추건됐을 때 2088년까지 정부 보전금 21조 200억 원, 정부 부담금도 6조 9,500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집계했습니다. 내년 초 지주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이 오늘 회장 선출을 위한 첫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후보자 선정과 회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회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를 모방한 7개 위조품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조품으로 인한 화상, 화재 우려가 있다며 KC마크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하나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신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큰 낙폭을 보이던 미국 증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4영업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연중 최저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2.44% 하락해서 201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지 3.86% 하락해서 6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연중 최저점 2015선을 기록한 코스피, 개인이 2,400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세입니다. 기업은행 역시 3분기 호실적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닝쇼크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지만 현재 4분기 반등 가능성을 두고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소송 1심 패소 소식에 급락세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역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홀로 1,260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휴젤은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21% 하락해서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은과 용역계약 소식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PMG판만은 14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현재 8% 급락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